벽제 하면 왠지 벽제 화장터부터 떠오르시죠? 거기 아닙니다. 이름도 바뀌었고요. 거긴 대자동. 지금 가는 곳은 벽제동 교수마을. 느낌 어떠세요? 괜찮죠? 큰 길에서 살짝 들어와 마을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뭔가 시골스러우면서도 도로는 나름 깔끔. 첫인상 합격입니다. 좀 더 들어오니까 아이고야, 이건 뭐 어디 거대한 성에 들어가는 기분. 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계속 그냥 가도 되나? 뭐라도 사와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여간 살짝 분위기 찍어 눌러 주시는데요. 이게 마을 도로야 개인 도로야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네요. 아하, 이 끝에 오니까 역시 이게 전부 다 군대 관사였군요. 그럼 그렇지, 개인 땅이 이렇게 클 리가 없죠. 요 앞에 작게 돌아가라 적혀 있네요. 저 깊은 속엔 대체 뭐가 있을까요? 지체 높으신 장군님들 별장일까요? 시작부터 한방 제대로 먹은 기분입니다. 에구 에구, 별 수 있나요? 황망이 돌아 나올 밖에요. 저기 말고 진짜 민간인 마을 대체 어디야? 아, 여기서부터인가 보네요. 아무래도 도로는 최근에 새로 깐 것 같죠. 깨끗한 것도 좋지만 양쪽 폭이 넓어서 참 쾌적하네요. 여기서 일단 왼쪽으로. 가만히 있어봐, 이 옆에 집, 이게 한 필지인가요? 설마 아니겠죠? 하여간 꽤나 웅장하네요. 왼쪽에 여기가 아까 막아놨던 그 관사. 이야, 여기 오니까 뭐 땡크가 지나가도 널널하겠네요. 도로 폭이 그야말로 광활합니다. 이따가 제가 직접 걸어서 재보도록 하죠. 자, 이 마을 분위기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 때가 평일 오후 2시쯤이었는데요. 딱 전형적인 시니어 느낌의 묵직한 분위기. 대체로 넓은 평수, 저층의 벽돌 양식 등만 봐도 대충 감 오시죠? 여기가 마을 경계인데요. 요 뒤쪽으로는 계명산이 북쪽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파주, 양주인데요. 요건 입지 분석할 때 다시 말씀드리죠. 근데 이 산이 그렇게 이쁘다네요. 고양시 피셜, 잘 정돈된 등산로, 걸으면 걸을수록 깊어지는 매력. 고양시에 이처럼 수려한 산이 있을 것이라곤 우리도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이게 맞다면 이 계명산 싫어할 수가 없겠는데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 검증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싫어해서. 암튼 이 끝에는 이렇게 뭔가 판을 벌리다 만 흔적도 있고요. 여기서 돌려 다시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깊이 깊이 들어갈수록 큰 집들도 더 많아지죠. 벽제동 교수마을, 게다가 거대한 군인 관사. 확실히 뭔가 위대하고 엄중하며 살짝 경계가 되는 건 그저 기분 탓인가요? 아님 아까부터 계속 보이는 저 특유의 돌담 때문? 조금 더 마을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이쪽엔 큰 텃밭도 있네요. 근처 주민들 주말 농장 같은데요. 아이들 사진도 걸려 있고요. 무거웠던 분위기 여기서 살짝 좀 중화되네요. 그나저나 동네 조경 수준 상당합니다. 집집이 하나같이 쌓아놓은 벽돌담은 물론이고요. 척 봐도 감 나가는 조경수들이 집 앞을 가지런히 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경이 통일감 있게 평균 이상인 곳 참 드문데 말이죠. 아, 그러고 보니 마을 안에 미술관이 있었더랬죠. 바로 모감미술관, 홍대 미대학장님의 거주지이자 갤러리. 1993년에 여기 오신 뒤로 점점 교수님들이 많아져 이른바 교수마을이라 불리게 되었다는데, 하,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동네 전체가 아트하고 곳곳에 조형미가 넘쳐 흐르는 걸지도. 이 미스테리 이제 살짝 걸으면서 제대로 살펴보죠. 이 마을 앞에는 39번 국도 호국로가 있고요. 진입로 바로 앞에는 삼성 벽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참 들어가야 우리 마을이 나타나죠. 마을 입구 쪽에 삼성 군인 아파트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버스 두 대 들어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이쪽 큰 길 쪽에는 뭐 편의점을 비롯해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의 프레리 하우스 이렇게 써 있고요. 저 안쪽에는, 이야, 저기 무슨 멋진 조형물이 있습니다. 미술 작품 같은데요. 저 앞쪽에서 도로에서 들리는 소음 여기까지 들리시나요? 호국로 지방도긴 하지만 도로가 꽤 쌩쌩 달리는데, 다행히도 마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에 논밭이 있어서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을 초입에는 이렇게 대한불교 조계종 작은 절이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아, 이 담장 멋지지 않나요? 아, 저는 이 담장 참 마음에 듭니다. 이 마을 곳곳에 이렇게 담장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독특한 이 마을만의 특징 같습니다. 마을 중앙도로인데요. 엄청 넓죠. 지금 왼쪽이 공관입니다. 군부대 공관. 한번 저 끝까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둘, 다, 열, 열일곱 발자국. 마을 향은 전체적으로 남향으로 아주 예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저 뒤쪽으로는 계명산과 고령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이쪽에도 이렇게 돌담길이 예쁘게 있고요. 이쪽에도, 이쪽에도, 또 저 뒤에도. 마치 뭐 제주도에 약간 그런 느낌도 풍기는 것 같네요. 이렇게 덩굴까지 아주 멋지게 잘 해놨습니다. 저쪽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동네 입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을은 산 아래 이렇게 길게 자리해 있습니다. 모두 남향으로 광합성하기 딱 좋은 위치죠. 또 아까 살짝 얘기했듯 39번 국도는 요 정도 막아 떠 있습니다. 때문에 소음 문제에서도 나름 자유롭고요. 아, 물론 가까운 것도 있기야 있지만요. 이 길 오른쪽으로 가면 양주 장흥면 두리랜드 쪽으로 이어지고요. 왼쪽으로는 고양동 시내와 연결됩니다. 초중고가 다 모여있는 고양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는 전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을에선 차로 불과 5분, 2.3km. 특이할 만한 점은 마을이 고양, 양주, 파주 경계와 무척 가깝다는 점. 그렇다고 교통의 요충지까지는 아니고요. 반대로 요 일대가 화장터, 추모공원 집중지역이죠. 글쎄요, 좀 음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연환경은 그만큼 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계명산처럼요. 또 하나, 요 아래가 바로 고양 모감지구. 약 1900세대 입주라 요것만 들어오면 인프라는 더 확충되겠죠. 물론 시간은 좀 더 필요해 보이지만. 교수마을, 서울 자곡동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 바로 여기 고양시 벽제동에도 있더라. 동네 전체가 미술관이라 할 정도로 빼어난 조경, 정돈된 돌담이 예술인 곳. 푸르른 계명산 자락 정남향 양지 바른 곳에 바로 앞엔 고양동 시내까지 코앞이라. 하지만 입구부터 압도하는 비밀스런 군인 관사와 튼튼한 돌담 아래 특유의 묵직한 분위기, 초행길 외지인인 제 발길마저 무척 조심스럽게 만들더군요.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집이 온전히 홀로서길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